네, 안녕하세요. 식량기초 스터디 3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희 교수님께서 이제 스터디원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스터디원 분들께서 이제 각자 충분히 애매한 점이나 만약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각자 노트에 잘 정리해 놓으시고, 슬랙에도 공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 하길 이제 바란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으셨고, 또 가능하면 이제 짧게는 한 달이나 두달 텀으로 이제 따로 이제 이 스터디 시간 말고 이제 주말에 이제 시간을 본인이 내셔서 이제 한 번씩 애매한 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이제 짚는 시간을 이제 마련할 수 있으니까, 피드백 루트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각자 노트에 잘 정리하고 있길 바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주차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1, 2주차가 사실은 이 3주차를 위한 시간 이었다고 봐도 이제 거의 무방할 정도로, 지금 레퍼런스 삼고 있는 책은 이걸로 이제 오늘까지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고요.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양화사랑 논리기호들의 부정을 거는 것을 이제 다뤄도 좋겠지만, 이제는 레코드본을 이제 하나하나 따라가도 이제 충분한 개념들이 이제 잡히거든요. 이제 3강까지 하면. 그래서 드모르간을 다루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레코드본에서도 설명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같이 배워가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짧게 이제 한 페이지 정도로 1, 2강 때 했던 1, 2주차 했던 내용들을 리뷰를 살짝만 하고, 왜냐면 이게, 당연히 알고 있어야 오늘 이제 복합 양화사를 할 거거든요. 양화사 두 개를 붙이고, 세 개를 붙이고, 뭐, 가능하면 뭐, 네 개, 다섯 개다 붙여도 이제 전다 이해가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오늘 주차의 목표라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주차 때 변수 범위라고 하면은 약간 제가 이거 범위라는 말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써도 되고 이제 맞고요. 변수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양화사고, 변수 값의 범위를 지정하는 게 이제 도메인이고, 이건 이제 집합으로 지정을 하는 개념입니다. 아이고. 이게 도미. 뭐 이런 거 있죠. 뭐 인, 알 이런 거. 그래서 1차 논리 기본 개념 일단 구성 요소들 빠르게 살펴보면, 상수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대부분 뭐 K 이렇게 쓰기도 하고 ABC로도 나타내고, 뭐 1-1, 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혹시 마이크 괜찮으시면 지금은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별 객체들을 표현하는,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variables, 변수들이 있고요.
당연히 XYZ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제 펑션 심볼. 뭐 FX나 그뭐 SinX 이런 거가 있겠고, 이제 릴레이션 심볼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그 이퀄리티, 일리퀄리티 하는 그 등호 얘기하고, 뭐 집합 관계, 그리고 나누기 표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거. 집합을 하죠. 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동치다, 그 논리식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이제 여기에 이런 수러 논리들, 뭐 N이 소수이다, 이런 게 이제 관계 기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게 저희가 1, 2주차 때 열심히 배웠던 로지컬 커넥티브스랑 퀀티파이어스, 이게 로지컬 심볼입니다. 모터가 B가 빠졌네요. 2주차 때도 그 데피니트 할때 중간에 그 단어를 빼먹고 썼는데, 이게 제가 이제 세 번째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뭐 이런 거 있고, 아니다 표시 있고, 뭐 이거를 이제 주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잠시만요. 제가 노트를 지금 연습장에다가 쓴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아이패드를 껐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네, 그러면은 이제 논리식의 구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포뮬러랑 스테이트먼트, 프로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한 단어로, 이제 지난 피드백 중에 단어들이 조금 안 와닿는 수업이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소감이 하나 있어가지고, 먼저 이런 좀 단어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리뷰하는 시간에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텀이라고 하는 게 아까 봤던 변수 상수들, 그리고 함수 기호로 조합된 대상을 이제 텀이라고 합니다. 논리를 이야기할 때.
함수 기호로 그 업된 그 대상이라고 하고, 그냥 뭐 예시로는 그냥 fx가 그냥 텀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뭐 그냥 이 여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도 그냥 다뭐 그냥 변수 상수 이런 것도 그냥 텀, 각각을 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텀을 가지고 관계 기호랑 결합한 게 아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텀 플러스 관계 기호. 그 아까 이 전에 봤던 그 릴레이션 심볼스를 넣으면 이걸 이제 아톰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새로운 항을 뜻하는 겁니다. 첫 주차 때 배웠던 px랑 다른 점은 아톰이 px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fx는 이제 텀이고, 이제 그 수로 논리에서 px라고 얘기할 때는 아톰입니다. 어이구. 그래서 대부분의 그냥 프로포지션 포뮬라 여기서 이제 TF를 판단할 수 있으면 이제 프로포지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냥 포뮬라라고 봐도 되고, 근데 이제 이 포뮬라를 그 아톰에다가 아까 봤던 논리 기호들, 로지컬 심보를 넣으면, 조합하면 이제 우리가 포뮬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px 그냥 GUI다 이런 거, 그리고 모든 이런 걸 이제 포뮬라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제 주로 볼 대상이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 베리에이블이랑 바운드 베리에이블 얘기는 이제 2주차 때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 수업 리뷰가 끝났고, 그 복합 양하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복합 양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성을 보거나 독립성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왜 그런 것들이 발생하냐면, 양하사를 두 개를 쓸 거거든요. 변수가 일단 두 개고, 그 변수들을 각각 한정시켜줘야 TF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각각의 전칭 혹은 그 특칭을 넣어서 표현을 할 건데, 이때 순서랑 관계식, 논리식의 그 구조에 따라서 의존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독립적으로 그냥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의존성이 뭐냐?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죠? 믹스드. 시작을 할 건데, 그럼 디펜던시부터 의존성 그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한 변수가 있고, 이걸 Y라고 하고, 얘가 그 의존한다. 달려있다. X라는 애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의미를 하는데, 그 y의 값이 그될수 있다. 정해질 수 있다. Determined by the value of x. 그 x 값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거를 이제 dependency라고 합니다. y 값이. 근데 이 의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까 잠깐 이제 소개했듯이, 로지컬 스트럭처, 그러니까 논리식의 구조랑 양화사들의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존성은 뭘로 결정이 되냐면, 그 순서랑, 아, 이게 오더가 이제 양화사들의 순서입니다. 이거 뒤에 of quantifiers 써줄 거예요. 근데 양화사의 논리적 구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강조를 하자면 순서랑 너무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독립이 뭐냐? 의존을 했으니까 그럼 독립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당연히 되는데 그래도 쓰겠습니다. 그 의존되지 않으면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한 변수가 있는데 아까는 뭐 y라고 잡았는데 뭐 does not depend another 그 당연히 영향 안 받고 다른 밸류에 의해서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is not affected by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 변수를 이제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의존성이 뭐냐, 독립성이 뭐냐를 배웠으니까 진짜로 실제로 그 믹스드 퀀티파이어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혹은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거를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전칭을 생각할 때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독립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이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복합 퀀티파이 복합 양화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그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 의존성이냐 독립이냐는 그때마다 그냥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전칭 우리가 이 기호 쓸때 for n이 x라고 했잖아요. 그말 뜻이 그냥
X에 대해서 어떤 건지든지 가능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가능한 경우를 생각하는데, 당연히 모든 가능한 경우는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겠죠. 왜냐면 나는 그거 영향 받는 것까지 만약 생각하더라도 다 다른 가능한 경우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독립이 됩니다. 모든 경우에서 몇 개가 그 전칭 기호가 붙으면은 몇 개가 앞에 변수가 있든 뒤에 변수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그거는 그냥 그 해당 변수에 대해서 다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독립입니다. 그 이거 유니버셜 퀀티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독립. 모든 강요력, 왜냐하면은 모든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특징 해봐야겠죠. 이것도 그냥 엑셀하고 쓸게요.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데, 그 앞에 나온 양화사에 의해서 얘가 의존될 수도 있고, 논리식 구조에 의해서 의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 나온이란 말이 중요한데, 왜 앞에 나온을 왜 붙였냐면, 이게 순서가 중요해서, 아까 여기 위에 이제 그 형광펜이 보이듯이, 그 퀀티파이어의 오더가 중요하다. 양화사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논리식 구조에 의해 의존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서 각각의 예시들을 다 다룰 테니까, 왜냐면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예시 먼저 보면은 처음에 개념이 안 잡혔어가지고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먼저 개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예시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예시에 다 보일 거예요. 이때 그럼 뭐에 의존되냐? 앞에 나온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이게 의존된다라는 거지, 그 뭔가 그 전부를 고려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앞에 나온 이게 순서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전칭, 특칭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전칭 두 개의 변수에 의존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에만 의존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그 논리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전칭 쓰고 그 px 쓴 다음에 px, yz 이렇게 쓸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걸 봐야 돼요. 그냥 아, 그 양화사 기호만 보고 아 이거 전칭이네, 특칭이네, 의존되네, 독립되네 이게 아니라 그 뒤에 그 수로 논리를 봐야 돼요. 얘가 어떻게, 그 프리디케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그게 양화사 순서랑 결합이 돼가지고, 아, 이게 의존이 되는 경우구나. 아니면은 이건 무조건 독립이겠구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레코드본에서도 굉장히 그 2강에서 레코드본 2강에서 많이 이제 다뤄졌던 내용인데, 그 예시 지금 제가 들 예시 1번하고 2번이 이제 주로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전 페이퍼에서 봤듯이 그 전칭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독립이에요.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처음 나온 그 양화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무런 맥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칭이든 특칭이든 무조건 독립입니다. 그냥 처음에 나왔으면. 순서가 이게 중요해요. 는 독립.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Y 같은 경우에는 특칭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살펴보면은 전칭 뒤에 왔고 모든 X를 고려한 다음에야 이제 Y를 하나를 뽑을 거고 구체적인 하나 값을 지정할 건데 이게 왜 의존이 되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는 논리식에서는 그이 부분이 X랑 Y가 관계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X를 결정한 순간에 Y는 모든 경우에서 그냥 따라서 결정이 돼요. 왜냐면은 여기 쓰여질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얘가 모든 실수에서 다 결정이 되면은 얘는 당연히 그에 맞춰서 이 1이라는 값을 내기 위해서 Y가 그냥 의존적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상황이겠죠. 이거는 그냥 너무 마구든 예시고 아래 계속 이제 예시로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위해서 썼습니다. 의해 의존됩니다. 방금 설명도 아래 이제 노트 테이킹으로 쓸 것이니까 계속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냥 각각을 생각하면 X 같은 변수는 전칭 양화사로 이제 한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한 값을 독립적으로 취한다. 이제 전칭으로 한정이 되고 얘는 존재 양화사로 한정이 되고 얘가 이제 그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얘가 먼저 나와가지고 얘 범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X 범위 내에서 됐다라고 이제 이거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있었으니까. 그래서 X 범위 내에서 이걸 조금 위로 올리고. 대입된 양화사라 변수와 X에 의존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의존한다. 왜냐하면 PX가 다 아마도 그 예를 들면은 진짜 뭐 이런 게 있는데 PY 이런 거면은 의존이 안 그러니까 아무리 X에 대해서 어쩌고 해도 Y를 제대로 써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X에 의존될 필요가 없는 식입니다. 왜냐면 PY가 X를 고려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볼 아마 수학적으로 볼 대부분의 경우는 PXY에 대한 관계식을 볼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의존한다. 이거는 의존 X. PY가 의존을 안 해서 X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쓰면 안될것 같아요. X와 Y의 관계식으로 PX가 정의된 경우.
그냥 의존한다가 됩니다. 이거는 색깔을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별거 없는 게 우리가 배웠던 양화사 의미 알고 그거 의미를 천천히 적용을 시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포인 x, 데어리그시스트 y 이렇게 p x y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아 이거 그냥 의존이야 독립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하나 그냥 전층 양화사 있고 그 다음에 x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는데 y가 있다라고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y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PXY가 관계식이니까 모든 X를 결정할 때마다 그 PXY가 만족이 되어야 하므로 그것 때문에 Y가 그냥 X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예시 4개 남았죠. 그 앞에 전칭 나 앞에 존재 양화사 나오고 전칭 나오고 혹은 둘다 전칭 나오는 경우 혹은 둘다 존재 양화사 나오는 경우 이렇게 이제 예시를 보고 그몇 가지 만약에 세개 이상의 경우 어떻게 되냐 이것도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그두개 결합한 거에다가 그냥 하나 더 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뭐 당연히 뭐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처음 양화사 복합 양화사를 이제 본 처음 예시라 좀 길게 설명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존재 양화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칭이 나오는 경우 여기 이거를 보면 이제 X는 특칭으로 대입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나오면 다 독립이다. 그래서 얘는 다른 값에 의존할 게 없잖아요. 지금 문장이 시작이 됐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There exists an X, such that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존을 하고 말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라 아 그냥 있는 거구나. 그냥 어떤 애를 구체적으로 하나 뽑았구나. 그냥 독립이구나.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의미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거를 그냥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 된다. 그 특칭으로 한정이 됐고 그래서 이게 뜻이 당연히 그 특칭이란 말이 There exists an X가 있어가지고 이 X가 뭐냐면 Such that 해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독립적으로 선택이겠죠. 독립이고 Y와 아무런 그뭐 관계 없음 무관합니다. 그리고 Y는 그 전칭으로 지금 선정돼 있죠. 당연히 4n이 x라고, 4n이 y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계속 봤듯이 y는 그냥 모든 값을 취하해요. 그 x가 뭐고 뭐가 앞에 있고 이걸 다 떠나서 나중에 논리식을 검토할 때 x에 의존되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고려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논리식 검토할 때 얘기지, Y를 뽑는 이 상황에서는 모든 걸 뽑아야죠.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Y는 모든 값을 취한다. 그래서 다른 변수에 의존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는 X에 의존을 안 하겠네요. 그 여기에 의존을 안 하겠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생각을, 근데 각각 따로 생각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X가 있어가지고 이거 위에 써놓을게요. 엑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존이나 독립이냐를 이렇게 뽑을 때는 따로따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논리식 전체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거는 PXY에 대한 관계시기 때문에 그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그 걸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뽑을 때랑 논리식 전체 평가할 때는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그리고 당연히 증명해서 요구하는 바는 이거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게 요구가 됩니다. 왜냐면 둘다그 독립이라고 했으면은 막 헷갈리더라고요. 왜 이때 뽑을 때는 뭐 계속 독립이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건 이제 논리식 구조를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냥 양화사 기호만 계속 이렇게 파고 있다가 아 논리식 구조랑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러면은 그 의존되는 경우가 뭐가 있는데를 하나 그 예시로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X랑 Y가 자연수 안에 있다 치고 한정은 Y는 이제 존칭으로 주고 아니, 존재로 주고, 특칭으로 주고, X를 이제 단칭으로 준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이 자연수는 0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Y가 0일 때, 그 Y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 어떤 하나 Y 골라야 되니까.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그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 x도 그냥 xy가 그냥 0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당연히 이거 영향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둘다 얘는 처음으로 나와서 독립이고, 얘는 그냥 독립이고. 근데 Y가 결정되면은 그이 경우 한에서는 X도 같다라는 의미 때문에 X가 0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당연, 이게 등호랑 부등호랑 나눠서 이게 이제 그 논리식 전체로 봤을 때 의존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한 가지 예시고,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돼서 뭐 1, 2, 3, 4, 5, 6, 7, 8, 9, 10 무한대로 있는 이게 그냥 그 독립이냐 의존이냐 생각을 할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예시로 그냥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예시로 가면 둘다 전칭일 때. 이걸 써놓을게요. XY. 의존이라고 할수 있다. 하나가 포함되는데 라고 하는 게좀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둘다 전칭을 가겠습니다. 아, 이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둘다 관찰해 보면 둘다 특징, 아, 전칭으로 돼 있고 당연히 각각 전칭이니까. 당연히, 전칭이니까. 둘다 독립이고. 모든 경우, X가 가능한 모든 경우랑 Y가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둘다 의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나와 있으니까 더뭐 의존 안 한다 그렇게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조금 네그 앞에 나오면은 또 의존하지 않는다 또 이제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둘다 서로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말 뜻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X, Y는 X랑 상관없이 값을 취하고, X도 Y랑 상관없이, 이게 계속 이제 의존과 독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예시로 가면 둘다 이제 특징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약간 이제 다른 게 X를 살펴보면 그 당연히 독립이 되는데 존재 양화서로 맨 앞에 와서 순서상 독립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구체적인 값을 지칭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전칭 있는 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Y는 X에 의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칭과 마찬가지로 그 관계식이 만약에 Y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X가 포함되지 않은 관계식이다.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의존 독립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아마 우리가 볼 수학적 관계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수를 넣어놨는데 그 프로포지션에 안쓸 변수를 쓰는 사람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서 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쓸 변수를 그 명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의존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앞에랑 똑같습니다. 그냥 전칭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잡으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전칭은 그 모든 x에 대해서 의존되는 y가 잡히는 거고, 얘는 이 경우는 진짜 그 x 값 하나에 의존되는 상황인 거죠. 이 경우는 전칭 이거랑 다른 점. 그냥 이것도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건 당연히 이거 for any x에 대해서 의존하는 y. 그리고 이거는 더 명확하게 써야겠다. 그냥 진짜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There exists X, on X에 의존하는 의존하는 그 Y. 그냥 진짜 이 차이밖에 없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X를 선택할 때 당연히 이 논리식 구조에 의해 y가 그냥 선택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진짜 쉬운 예인데, 뭐, 이런 거 하면은, x 고르는 순간, 지금 어떤 x 있다 했잖아요. There exists x 했잖아요. 이거 써야겠다. 뭐, such that 뭐 x 2분의 1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순간 y가 그냥 결정이 의존적으로 결정이 돼버리죠. 그냥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y는 그냥 무조건 이게 이제 그냥 의존이 되어버린. 그냥 there exists y 해서 y equal e 쓰면 끝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 설명을 하려고 한 거고 만약 증명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let y equal x분의 1 하고 이러고 그냥 증명 끝내면 됩니다. 이거 뭐 증명이라고 그 아주 기초적인 그런 얘기지만 증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자면 양화사의 의미, 순서, 논리식의 구조로 이제 의존성이 발생하니까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2부 때는 그 살짝 엑서사이즈를 이거는 사실 지금 뭐 45분 동안 막 훈련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아마 누군가에게는 한 45년 동안 계속해서 볼 이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고 조금 재밌는 예시들이 그때 레퍼런스로 올려드렸던
그 하이어 매스에 있는 예시들 중에서 되게 재밌는 문장들이 조금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2부 때그 엑서사이즈 풀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 당연히 그 복합 양화사에 대한 재밌는 예시들 그냥 한 번씩 짚고 엑서사이즈 풀고 이제 2부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8분 정도 쉬고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예시로는 살짝 몇 개가 있었는데, 당연히 레코드랑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대상을 양화사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책에 써 있진 않지만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면 어떤 X가 일단 독립적으로 있죠. 맨 앞에 있으니까. 근데 걔가 있어가지고 또 독립적으로 모든 Y가 있는데 얘네 둘을 더하면은 Y가 나와요. 그게 이제 이 프로포지션이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X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다라는 문장을 써놓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Y에 대해서 어떤 덧셈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와버리는 원래 연산을 하면 뭔가 변화하는 게 조금 당연한 얘기고, 그걸 변화하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연산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이상한 애들은 연산을 했는데, 뭔가 하나도 안 변했어. 그게 항등원 의미인데요. 이게, 이 문장이 이제, X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 써놓은 거고, 이제, 여건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책이 있는데, 그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어떤 Y가 있어가지고, 아까 든 예시랑 이제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X 값에 의존이 돼야 되죠, 요번에는 Y가. 왜냐면, 빼기 X로, X를, pick any X 한 순간, 글씨가, pick any X 한 순간에 Y는 마이너스 X가 이거를 하면 이 관계식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X가 결정이 된 상황이고 그럼 당연히 Y는 이게 돼야만 이게 성립을 하니까 이게 의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덧셈에 대한 여건을 쓸 때는 이렇게나 의존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여건도 양화사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똑같이 쓰면 되겠죠? 어떤 x가 있는데 Y랑은 별개로. 근데 모든 Y에 대해서 어떤 X가 있어가지고, 곱연산을 했더니, 아, Y가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곱셈에 대한 항등원. X는 이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쓴 거고,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예시로 하나 들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Y는 곱셈에 대한 여건. 왜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의존되는 y가 x분의 1로 있어가지고 1이 나와버리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예시가.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거는 이제 저도 그냥 엡실론 델타를 이런 식으로 막 수학을 빡세게 공부해야지 하기 전에 이제 전 단계로 있었던 시절에 아뭐 엡실론 델타라는 게 있다. 근데 그거는 부등호로 그 극한을 정의하는 어떤 그 해석학개론에서 배우는 뭐 뭔가가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그 엡실론 델타 쓸때 아이디어랑 똑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너무 간단한 건데 그 재밌어서 봤습니다. 아마 당연히 연결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양화사 사용을 토대로 이런 부등호를 통해서 정의를 하겠구나. 그리고 그때 이런 의존성들이 진짜로 중요하겠구나가 이제 좀 많이 느껴졌던 대목들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y가 있는데 이 y는 개보다는 항상 크대요. 이런 문장이 있고 이거를 그 양화사를 바꿨으면은 어떤 x가 있어가지고 항상 있대요. 이것도 잃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f가 되고 이거는 t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x를 구체적으로 잡았잖아요. 이건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숫자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근데 모든 y에 대해서 뭐 xy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그뭐그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실수에서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실수 중에서 모든 수보다 큰 숫자 같은 건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F고. 근데 이제 그 무한이라는 개념은 있죠. 1번 명제. 어떤 X보다 그러니까 모든 X보다 항상 큰 뭔가는 있어. 거기에 의존돼서 있어. 는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부등호로 얘기나 할수 있죠. 왜냐면은 Y 잡아와도 그거 다시 X로 들어가니까 걔보다 더큰거 있고 그것보다 더큰거 있거든. 이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엡실론 델타에서는 걔보다 작은 거 있거든. 걔보다 더 작은 거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0에 이제 가까워지게 하는 뭐 수렴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차차 아마 레코드에서도 살짝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바운디드 얘기할 때도 이제 레코드 본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제 갖고 왔고 마지막 예시 하나를 보면 이거는 아예 그냥 레코드 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근데 2강 3강을 당연히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신 분들은 그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게 쓴 이제 그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어떤 실수 두 실수를 뽑을 건데 그두 실수 안에는 무조건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다. 그거 얘기할 때 유리수 증명할 때딱이 문장을 써요. 그리고 그 증명에서는 물론 이걸로 잡아가지고 이제 아 유리수는 항상 있네를 이제 밝히는데 뭔가 그냥 좀 반가웠어요. 왜냐면은 레코드에서 봤던 문장인데 물론 레코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 양화사를 계속 도입을 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맥락상 이제 당연히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 양화사를 생략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양화사를 넣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그 명확한 문장을 사용해서 이제 표현이 됐다는 점에서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서사이즈 풀어보면 될것 같고요. 남은 시간 동안 네 그러면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아마 그 레코드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양화사 사용하고 이 명제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초 개념을 세번 동안 잘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증명기초 수업 레코드 1강을 이제 나갈 텐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해당 포인트들을 이제 하나하나 잡아 이제 전체 레코드들을 이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형식은 지금과 비슷하게 이제 노트테이킹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다 이런 식의 논의가 될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그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같은 레코드본을 보고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마이크 켜시고 말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4주 차부터는 레코드 1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